저는 지금 고창의 무장읍성에 나와 있습니다. 서해안에 자주 침입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서 무송현과 장사현을 합친 무장현에 읍성을 쌓고 무장읍성이라고 했는데요.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진 무장읍성은 조선시대 읍성 가운데 축조연대가 명확하게 밝혀진 유일한 읍성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복원공사가 한창인 무장읍성. 이곳은 지난 2001년부터 발굴과 복원 작업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장읍성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던 걸까요? 읍지 속의 지도를 살펴보면 무장읍성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읍성 오른쪽 아래에 옛 고자를 쓴 무송이란 지명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읍성을 기준으로 좌상단에 장사란 지명도 남아있는데요. 무장현은 1417년 무송현과 장사현을 통합해 만든 현으로 앞글자를 하나씩 따 무장이라 했고 왜구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이곳에 읍성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전라도 지역은 그 왜구들의 기본적인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무장 땅이나 고창 땅은 늘 먹을 게 풍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전기에 늘 해안가를 공격, 연안을 공격했던 왜구들 때문에 결국은 해안에 사람을 못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해안이 갖고 있는 경제적 이득이 너무 컸거든요. 소금도 생산하죠. 어류도 생산하죠. 거기에 식량까지 생산합니다. 그러한 경제적 이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조선 전기 때 1415년에 해안가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더 내륙으로 이동을 해서 왜구들이 오는 사이에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어 기지를 만들게 됩니다. 조선 태종 때인 1415년부터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의 읍성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장현은 1417년 병마사 김절애가 2만여 명을 동원해 4개월여에 걸쳐 읍성을 쌓고 관하 건물을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뒤인 1453년에 호남 내륙을 방어하기 위해 인근 고창현에 읍성을 쌓게 됩니다. 고창읍성은 야트막한 야산을 활용해 만든 읍성으로 지금까지 그 형태가 잘 남아 있습니다. 태종 17년 통합현인 무장현 중심에 자리한 읍성은 행정적 기능과 더불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무장현은 큰 고을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실제로 세종 때 500여 가구에 불과했던 주민이 50여 년이 흐른 성종 때엔 6천 가구를 넘을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고창으로 통합이 됐지만 조선 전기만 해도 무장은 고창이나 흥덕보다 규모가 큰 고을이었습니다. 1914년 이전이죠. 1914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부군통합령에 의해서 고창군, 무장군, 흥덕군은 세 개의 군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조선 때 보면 무장이 2급지가 되고요. 흥덕이 3급지, 고창이 4급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감이 오더라도 무장이 더 훨씬 더 좋은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고창의 남부, 그 다음에 해안가 대부분이 무장현 소속이고요. 예를 들면 고창현 같은 경우는 고창읍을 중심해서 아산, 고수 이 세 개밖에 안 됩니다. 무장읍성은 그동안 흙으로 다져진 토성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굴을 통해 돌로 만든 석성이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지요. 무장읍성의 주 출입문인 남문에는
한쪽으로만 드나들 수 있는 형태의 일명 편문시 공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물이 바로 무장객사입니다. 객사는 그 지금 여기 이 무장읍성의 경우는 그 앞쪽에 나와 있죠. 남쪽에 그 동원내 비해서 앞 나와 있는데 임금님이 계신 걸 상징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건물이고 따라서 위험을 높이기 위해서 동원에 비해서 건물의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그 주변 시설도 상당히 높죠. 이 소위 기단이라는 것도 높고 앞쪽에 보이는 월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에 돌출된 거. 그리고 거기에 임금을 상징하는 계단도 좀 호화스럽게 하고. 객사 뒤편에 보이는 것이 고을 수령이 업무를 보던 동원입니다. 조선시대 성내에 자리한 건물 가운데 가장 좋은 위치에 동원이 아닌 객사가 놓인 까닭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무장 객사 앞에 서 있습니다. 원래 무송현과 장사현을 합치면서 앞 두 글자를 따서 무장현으로 했고 그리고 뒤 글자를 따서 객사의 송사지관이라는 현판을 붙인 것입니다. 이 객사 앞에 높은 축대가 있는데 월대라고 합니다. 월대 맨 아랫부분의 초석을 보면 돌에 정말 아름다운 꽃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막 봉우리를 맺은 연꽃과 방긋 웃는 듯한 반쯤 핀 연꽃 그리고 활짝 핀 연꽃 세 송이가 자그마한 화병에 꽂혀 있는데요. 무장 객사와 무장 읍성의 아름다움을 이 화병에 꽂혀져 있는 연꽃이 다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장 읍성 객사에는 화병에 담긴 꽃 말고도 또 다른 연꽃이 초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객사로 향하는 돌계단 양옆엔 양각으로 만든 구름과 동물 문양 등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데요. 숨겨진 볼거리가 많은 무장읍성. 이곳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성곽 앞에 심어놓은 이 회양목은 물길이 있었던 옛 흔적을 표시해놓은 겁니다. 정식 명칭은 해자인데요. 읍성에 설치한 주요 방어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해자는 유적의 침입이 있을 경우 그걸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폭은 대체로 그 말이 건너뛸 수 있는 말에 의해서 공격을 할 때 말이 건너뛸 수 있는 것보다는 폭이 넓어야 되고 깊이는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못 건너도록 급경사를 양쪽에 마련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돌로 벽을 쌓기도 합니다. 그리고 깊이는 3m라든가 5m라든가 해서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6년 발굴 조사를 통해 무장읍성을 둘러싼 해자의 형태가 확인됐는데요. 땅을 비스듬히 파낸 뒤 돌을 쌓고 그 석축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말뚝을 박아놓았습니다. 성곽을 둘러싼 해자는 적으로부터 읍성을 보호하는 1차 관문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무장읍성에서 발견된 해자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물길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안쪽으로 흐르는 물길은 옹성으로 이어져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개의 해자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벽 쪽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게 되면 옹성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옹성보다 시기가 앞섰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옹성을 둘러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옹성 이후에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쪽에 해저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이 옹성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옹성을 만들고 나서 그 옹성을 둘러싼 바깥쪽으로 물길을 돌렸을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저 발굴 당시 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물길을 건너는 다리 시설인 이른바 적교의 규모입니다. 적교 시설은 외국 영화에 보면은 다리를 이렇게 올렸다 뭐 내렸다 하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오면 다리를 올리고 물러가면 다리를 내리고 하는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다리가 있게 됩니다. 즉 해저가 넓기 때문에 그쪽에 다리를 놓아서 평상시에는 그걸 다리를 이용해서 통행을 하다가 유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 다리 자체를 부순다든가 하게 되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시설인데 무장업성에서 조사된 적교는 지금까지 조사된 적교 중에서 가장 그 규모가 큰 그런 적교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함경도에서 최초로 실시했던 과거시험 모습을 담은 북새 선언도입니다. 여기에 적교 시설의 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가 그려져 있는데요. 무장업성의 적교도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또 무장업성을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읍성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읍성의 사창들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것이 무장읍성에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사창지는 창고로서 물자를 두었던 곳인데 무장읍성 사창은 지금까지 조사된 읍성의 사창지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측면이 3칸이고 정면으로는 14칸입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도 상당히 크지만 주간거리,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도 또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창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발굴 조사 당시 확인된 추춧돌과 그 돌을 받치는 직경 1.5m가량의 커다란 적심시설을 통해 대규모 창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아직 추춧돌만 놓여진 상태지만 왼쪽에 보이는 동원과 비교해보더라도 그 규모를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창고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무장업성에 이렇게 큰 국내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큰 사창시설이 있는 것은 이 지역에 물산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 물산들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장된 것은 유사시에는 농성으로는 성에 있는 분들이 장기전을 갈 수 있는 그런 물자가 됩니다. 또 평상시라면 여기에 모였던 물산이 법성포를 통해서 한양으로 간다든가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아주 큰 것이 있다는 건 이 지역에 이렇게 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집중을 시키는 그런 물자가 많이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장읍성 객사 오른편엔 공사가 한창인데요. 연못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못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 단서가 연못 바로 옆에 서 있는 읍취루에 남아 있습니다. 안침이란 인물이 이 읍취루를 만든 것을 기념해 쓴 것으로 보이는 실루라는 시에 누정 아래 네모난 연못은 물이 깊고 섬돌아 나무들은 녹음이 무성하네 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 당시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옛 지도를 살펴보면 읍성 내 두 개의 연못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는 뱀의 두 눈처럼 생긴 곳에 두 개의 샘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지도에서 본 것처럼 객사 뒤편에 사두봉을 중심으로
양쪽에 연못이 있었던 건데요. 현재 서쪽의 연못은 지난 2014년 정자와 함께 복원이 된 겁니다. 땅으로 메워졌다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연못에는 옛 기록에서처럼 연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연못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 두 군데 있고 그 중간 사이에 사두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요. 이쪽에 이렇게 연못을 두 개를 둔 것은 생활용수를 쓴다든가 하는 것도 있고 아마 요정시로 따지면 조경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걸로는 유사시에 이게 소위 용수를 공급하는 불을 끈다든가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식수로도 사용을 하는 이런 걸 확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장읍성을 둘러보고 있자면 서쪽 연못 뒤편에 있는 세련된 한옥이 눈에 띄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정갈한 모습 때문에 최근에 지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건물은 1565년에 세워진 이후 개보수를 거듭하며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온 겁니다. 저는 지금 무장읍성 객사 뒤편에 있는 취백당이라는 현판이 붙어있는 건물 앞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무장읍성 동원으로 원래 무장현감이 공물을 보던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붙어있는 현판의 취백당은 풀을 치자 흰백자인데 우리가 흔히 청백리라고 하죠. 그럴 때 그 풀을 청자 대신에 풀을 취자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명백백한 청백리를 지향했다는 목민관의 뜻을 이렇게 취백이라는 표현으로 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무장현감이 공물을 보던 동원은 무장이 고창에 통합되면서 그 쓰임새를 달리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초등학교 교실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지난 1983년 중창돼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장읍성에는 색다른 볼거리가 있습니다. 관직에 있었던 이들을 칭송하는 송덕비를 한 곳에 모아놓은 건데요. 그 가운데 거북머리 돌받침이 있는 비들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북의 얼굴이 제대로 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당시 꽤나 기세가 등등했던 아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현감의 송덕비를 다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태반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돌비석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비가 있습니다. 연꽃 문양이 새겨진 이 철비는 조선 후기 참판을 지낸 김영군을 기리는 건데요. 일제가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 조선 팔도에 철로 된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려 철비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그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석들이 즐비하게 서 있고 맨 끝에는 돌이 아닌 철로 만들어진 철비까지도 있습니다. 송덕비가 이렇게 즐비하면 당시 민초들의 삶이 정말 행복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곳에서 동학농민혁명의 기포가 되고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역사적 현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무장읍성입니다. 무장읍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전라도 고부에서 군수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농민들의 봉기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이곳 무장으로 피신했던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농민군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혁명의 당위성을 선언하는 무장포고문을 발표하고 재봉기를 선언하면서 전국적인 농민혁명의 불길이 살아나게 됩니다. 반봉건, 반외세를 표방하며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그 중심에는 전봉준 장군과 김계남 장군, 그리고 무장에서 활동하던 손화중 장군이 있었습니다. 손화중은 그 양반 가문의 자제이기도 할 뿐더러 인물도 출중하고 또한 그 학덕도 높아가지고 굉장히 신망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십승지를 찾아간다고 해서 지리산 청학동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청학동에서 마침 경주에서 발원됐던 동학을 접하게 되고 그 동학의 공부를 한 2년 동안 합니다. 동학을 깊이 연구하고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또는 부안으로 갔다가 이제 정착한 곳이 당시 무장현 이제 성성면 괴치인데 거기에서 터를 잡고 포교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명성이 날리기 시작됐죠. 농민들의 성난 횃불이 전국을 뒤흔들던 그때 이곳 무장읍성에도 농민군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을 겁니다. 하지만 무장 일대에서 손화중 장군의 세력이 워낙 막강했던 터라 관군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읍성 안의 건물들이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농민군들은 무장읍성과 인근 왕제산에서 수경을 하며 사흘 동안 전열을 재정비하게 되는데요. 손화중 장군의 주요 근거지였던 이곳에선 여전히 동학 농민군의 우렁찬 함성 소리가 들릴 것만 같습니다. 남문인 진무루를 따라 들어가면 큰 고을의 풍모를 짐작할 수 있는 객사와 수백 년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온 동원이 맞아주는 무장읍성. 세월이 흘러 모습은 조금씩 변하겠지만 읍성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는 여전히 흥미롭기만 합니다. 이곳 무장읍성은 발굴과 복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발굴 성과를 보면 방어시설인 해자와 그 해자 위에 임시로 놓여지는 다리에 해당하는 적교 그리고 사창 등 많은 유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곳 무장읍성에 들리신다면 동학 농민혁명의 함성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